신박하고 재밌는 채널 크레모예요. 해외에서 신기한 안전한 영상을 봤는데요. 먼저 보시죠. 와, 이게 바로 안전화래요. 생긴 것만 보면 그냥 운동화 같고 안전화 같지 않은데요. 우리가 아는 안전화는 뭐? 이거, 이거, 이런 거. 그래요, 우리에게 익숙한 안전화는 이런 종류예요. 해외 영상을 보고 궁금했어요. 이런 디자인에 이런 기능이 가능하다고?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생겼습니다. 발가락 부분에 포캡이라고 해서 단단한 게 들어있어요. 극강의 통풍을 자랑하는 메쉬 안전화로 주문을 해봤어요. 생각보다 퀄리티가 꽤 좋은데요. 자세히 볼게요. 바닥이 못에 찔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쿠션이 두꺼워서 신으면 편할 것 같습니다. 뜨거운 여름에 딱 신기 좋은 스니커즈 같죠? 안전 기능이 얼마나 잘 되는지 포우캡과 발바닥 테스트를 해볼게요. 삶은 계란입니다. 장갑! 망치! On your left. Assemble. 삶은 계란을 발끝으로 넣습니다. 세게 쳐볼게요. 꺼내볼게요. 보니까 살짝 금은 가있습니다. 아니, 깨졌네? 깨졌어. 이번엔 바나나. 세게 쳐볼게요. 꺼내볼게요. 와우! 멀쩡합니다. 있는 힘껏 더 세게 쳐볼게요. 살짝 눌렸네요. 토우캡 자체가 눌리지는 않은 것 같고 나머지 부분 때문에 간접적으로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토우캡 강성을 더 확실히 테스트하기 위해 자동차를 이용해 볼 겁니다. 안전화에서 또 중요한 부분이 있죠. 바로 신발 바닥입니다. 그래서 못을 준비했습니다. 그것도 엄청 큰 콘크리트용 대못. 세게 쳐보겠습니다. 와우, 보이시나요? 살짝 삐져나갔네요. 100%는 아닌 걸로 좀 더 힘껏 세게 쳐볼게요. 케블라 소재로 된 바닥인데 살짝 삐져나왔네요. 콘크리트 대못으로 힘껏 쳤더니 이 정도 들어갔습니다. 일반 못으로도 쳐볼게요. 끝까지 넣어보겠습니다. 일반 못은 뚫고 나오지는 못했네요. 자세히 보여드릴게요. 가정에서 일반적으로 쓰는 못은 다 들어갔는데도 발바닥 면에서는 안 보입니다. 리스펙! 콘크리트 대못은 길잖아요. 일부러 최대한 세게 쳐봤는데요. 살짝 뚫고 나오긴 합니다. 이 정도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못을 비교해서 보여드릴게요. 길이가 짧은 일반 못은 영향을 받지 않았고 큰 대못은 조금 들어갔네요. 해외 영상을 보니까 토우캡 부분을 자동차가 밟고 지나가던데 바로 나가서 확인해 볼게요. 토우캡 부분을 빡세게 조져보겠습니다. 함께 나온 계란이 사망했습니다. 처참하게. 토우캡이 실제로 눌려서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토우캡 외 부분이 눌려서 깨진 것 같습니다. 확인을 위해 바나나를 넣어볼게요. 꺼내서 확인해 볼게요. 와우! 살아있습니다. 토우캡 안쪽 부분은 확실히 보호가 됩니다. 가혹하게 테스트 한번 더 해볼게요. 바퀴로 올라타 보겠습니다.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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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나나가 살아있습니다. 성공! 토우캡은 확실히 단단하네요. 좀 까지긴 했지만 눌리지는 않았어요. 총평입니다. 일부러 최대한 가혹하게 테스트해봤는데요. 발바닥은 100% 보호하지 못했다. 토우캡은 자동차로 눌렀는데도 멀쩡했습니다. 발바닥 면은 차 무게 때문에 짓눌렸네요. 최대한 가혹하게 테스트해서 보여드렸습니다. 현장마다 위험도가 다를 겁니다. 굉장히 위험도가 높은 현장에서는 추천하지 않고요. 물류센터나 위험도가 높지 않은 현장에서는
괜찮을 것 같아요. 전체가 메쉬로 돼 있어서 땀이 많이 날 수밖에 없는 현장에서는 좋을 것 같네요. 끝!